할렐루야. 네, 수요 말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네, 교회 오는 길에 봤더니 길가에 벚꽃과 개나리가 참 아름답게 폈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험하고 삭막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내가 예배하는 우리의 10년 가운데에도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입술들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약할 때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여우가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포도를 따먹으려고 하였는데 손이 포도에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우는 이 포도는 엄청 신게 분명해, 이걸 누가 먹겠어? 라고 화를 내면서 그 포도나무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우는 손이 닿지 않은 포도에 대한 분한 마음을 저 포도는 엄청 시다 라고 생각을 바꿈으로써 해결하였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정신승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신승리란
사실 나는 싸움에서 졌지만 나는 정신으로는 이겼어. 나는 이긴 것과 다름이 없어 라는 그런 뜻을 담은 표현입니다. 내 손이 짧은 게 문제가 아니라 포도가 신 게 문제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게 바로 정신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철학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르상티망입니다. 르상티망. 이제 프랑스어인데요. 철학에서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강자에게 품는 시기심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르상티망을 설명한 철학자는 니체라는 그러한 철학자인데요. 니체는 바로 이러한 르상티망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르상티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열등감을 노력이나 도전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로 그렇게 바꾸어서 해결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비싼 차 탈 필요 없어. 차가 굴러가기만 하면 되지 난 조그만 차가 훨씬 더 좋아. 여러분 혹시 이러한 표현에서 어떤 이상한 점을 느껴보셨습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겸손한 표현인 것 같지만 하지만 이 발언은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가치관을 뒤엎고 있는 르상티망이 그 가운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난 조그만 차가 좋아, 나는 경차가 좋아 라고 말하면 그만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비싼 차 탈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르상티망을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큰 집에 살 필요 없어, 집이 크면 청소하기만 힘들지 난 조그만 집이 더 좋더라. 이것도 비슷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니체는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생각을 사람들이 갖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성경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크리스찬으로서 혹시 우리에게 르상티망이 있지 않는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아마 니체가 가난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팔복 중에 바로 이 말씀이었을 건데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라고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심령이 가난한 자가 꼭 물질이 부족한 자는 아니지만 물질이 부족하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니체와 같은 철학자나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아,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구나,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이구나, 책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 전체를 보면요, 성경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니체가 말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성경이 가르친다라는 그 말이 꼭 틀린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권력을 가지면 죄를 짓는 것일까요? 강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일까요?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이 르상티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비싼 차 탈 필요 없어. 차가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나는 경차가 좋아. 큰 집에 살 필요 없어. 집이 크면 청소하기만 힘들 뿐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저를 만나보신 분이 있으면 만나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버릇이 제게 있었습니다. 비싼 차 필요 없어, 좋은 집도 필요 없어, 고급 레스토랑 갈 필요 없어, 라면만 먹으면 되는 거지, 좋은 옷도 다 필요 없어, 몸매가 좋아야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니체의 르상티망이라는 아티클을 보면서 좀 많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아, 내게도 열등감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표현되지 못한 분노가 내 말투 속에 녹아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처럼 좋은 차는 다 필요 없어, 좋은 집도 필요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겸손인 줄 알았습니다. 깨끗한 것인 줄 알았는데 열등감 속에서 생겨난 분노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저는 제 마음이 그렇게 선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어떤 면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정신승리였구나. 그냥 내 마음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자 내가 지어낸 감정이었구나 라는 생각에까지 저의 생각이 확장되자 저는 조금 아찔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지 못하였을 때에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결핍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건강이 없고 신분이 없고 관계가 무너져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민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약하다고 선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할 때에, 내가 약해 있을 때에, 내가 나약해 있을 때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일 때에 우리는 간혹 선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요새 화두인 인종차별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새 아시안인들을 미국에서 좀 차별하고 혐오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폭행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 놀랍게도 흑인인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차별을 받았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분들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아시아인들을 폭행하며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많이 씁쓸합니다.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시아인이 차별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선하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회만 있으면, 상황만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면 우리도 남미에서 오신 히스패닉들을 얼마나 차별합니까? 또 한국 상황을 보세요. 한국에서 이민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한국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이나 해주고 있습니까? 돈이 없다고, 건강이 없다고 우리가 약한 자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선한 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약한 것에 집중하느라 마땅히 약한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쓴 빌립보서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감옥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에 관하여서 참 많이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인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더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지 빌립보서 전체에서는 웬간히 눈을 들어서 주목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감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감옥에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면 또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럼 기쁨을 가지라고 권면을 한다면 저는 매 문장마다 감옥이라는 단어를 꼭 넣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어 보니까 배가 고프고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 저는 그렇게 조금은 티를 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자신이 있다라는 것에 그렇게 큰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신의 처한 상황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유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밝히고 있는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자신이 궁핍한 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지가 그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것도 사도 바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전도서 3장에 밝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꼭 전도서 이 3장의 말씀을 읽을 때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장단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여러 순간들마다 그 순간의 상황들 때문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처한 상황은 그 감옥을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나을 때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비결을 13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마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붙여놓고 묵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기뻐서 이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중요한 전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약할 때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강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와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것에, 나의 주변의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궁핍함에 빠져 있을지라도 비천에 처해 있을지라도 부유할 때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소한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어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남이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연약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며, 때로는 우리에게 인생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든 강하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건 우리의 의지로는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수요일 날 밤 8시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약할 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마음을 터놓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은혜를 달라고, 이러한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그러한 그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참된 신앙이 부족하여서 늘 열등감 속에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깎아내리며 헤아렸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지 못한 입술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국 내에 있는 우리 혐오하는 그런 범죄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들까지 품을 수 있는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시아인들을 우습게 여기는, 인종차별을 하는 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복음의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그들을 품는 사랑의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차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미국 땅에서 언어도 다르고 색깔도 달라서 여러 가지 힘든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겪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인들을, 흑인들을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 크신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그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속에서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크신 은혜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 찬양을 허락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그러한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형제이요 자매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쳐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삶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아니함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약한 그때에 강함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약한 그때에 병상 위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으로 힘든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너무나도 힘들어져가는 그런 때이지만 이런 약한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느릴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크리스찬들이 조금 더 희생하며 손해보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도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머리 숙여 약하나 강하나 오직 주님의 품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